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실버타운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도 적발됐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 단원들이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지하에 있잖아요, 문서고. 다 우리가 알고 왔어. 입주금 수입과 관리비 내역, 법인과 대표의 입출금 통장까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아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보는데. 특사경 조사 결과 법인은 실버타운 객실 155개 가운데 60개를 특정 종교단체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 객실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1박당 최고 12만 원을 받고 숙박연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버타운이 불법 숙박시설로 둔갑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입니다. 입소자들을 위해 만든 골프장 역시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지난 2007년 실버타운 개장 후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확인된 것만 40억여 원. 이중 1억 7천여만 원은 대표나 직원들이 마음대로 지출했습니다. 월 얼마씩 걷어서 이제 직원들 여행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특사경은 이 법인 전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또 보육교사 근무 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2,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검거하는 등 모두 11명의 불법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복지시설의 부정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총 8조 2천억여 원. 이중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복지시설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